회장님, 인권위에 예.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아, 주관적인 평가를 제가 하는 건 적절치 네. 않은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이 공이 질탈 하시는 것 같습니다. PPT 봐주시면요. 직전 정부와 윤석열 정부 인권위의 실상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상임위원회 개최부터 소위 개최, 심지어 긴급구제 결정이나 진정사건 기각 건수를 보면 상당하게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정부와 비교해서 2년 동안 인권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최근에 10월 7일 날 고등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전원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죠. 윤기현님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어른의 시각과 아동의 시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인권위원회가 유지해왔던 의견들을 엿장수 마음대로 바꾸듯이 그렇게 바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PPT 하단에 보시면 위원장님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다양한 의견 수렴과 민주적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 거쳤습니까?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참고로 아니 거쳤는지 예, 안 거쳤는지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그날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니, 위원회 전원위원회 말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민주적 논의 과정을 거쳤냐고. 네, 보고서 내용 중에는 그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제가 수고 확인해 있었습니다. 본 바로는 일체 과정이 없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네, PPT 그, 우리 봐주시고. 보고서 내용에는 충분히 그게 PPT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네. PPT 보시고요. 세간의 용사는 김건희 정권 또는 공동정권이라고 하는데 인권위는 이충상 김용원의 공동위원장이다라는 글이 인권위 내부 게시망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짧게 이야기하시고 네,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도 듣고 뭐 그런 예 했습니다.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해입니까? 예. 그럼 이충상 의원이 매일 요즘 한 시간씩 위원장님 방에 들어가서 회의하시고 그런다는데 그러지 뭐 않습니까? 회의 뭐 매일은 아니고요. 들어와서 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걸 귀담아 네.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예, 하고 위원장님 있습니다. 위원장님 내부 게시방에 예. 이충상 김용원이 공동위원장이다라고 내부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면 인권위원회 조직과 규율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걸 바로 세우는 게 위원장님의 역할이고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충상 김용원 두 상임위원한테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전혀 그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고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아니 이충상 의원이 잠시만 제가 질의한 예, 답변하시면 예, 예. 될 거 아닙니까? 면접위원들이 자편향으로 위촉돼서 최종 합격자들을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한겨레신문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상임위원은 면접위원 정보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보를 아는 건 위원장과 핵심 실무자들밖에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가르쳐주셨습니까? 이충상 의원에게? 그 부분은 제가 어떤 경우로 이충상 의원이 그렇게 아니, 얘기했는지 아니 가르쳐 주셨는지 안 가르쳐 주셨는지를 내가 묻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어떤 경우로 발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가르쳐 주셨냐고요? 안 가르쳐 주셨냐고 이충상 의원한테 면접위원 정보를 누군가 가르쳐 줬으니까 옆에 앉아 계신 이충상 의원이 아실 거 아니에요? 가르쳐 주셨죠? 구체적인 이름을 제가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런 그렇게 뭐 가르쳐 준 건 아닙니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충상 의원이 아는 거 아니야. 이 정보를 아는 건 위원장하고 핵심 실무자밖에 없어요. 실무자들이 이충상 의원한테 알려드리겠습니까? 자기 목이 날아가는데 위원장께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니까 인권위가 엉망이다라고 여야에서 공통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상임위원들 때문에 상임위원들이 국장들 자리 배치 때문에 회의 못하겠다라는 말 들으셨죠. 이것도 인권위 내부 게시망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셨습니까? 아 그거는 뭐 제가 회의 중에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조직이 가당치나 합니까? 대한민국의 공조직이 아니 그거는 제가 질의할 때 나중에 아니 왜 그러냐면 일문일답이 돼야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하시고요. 인권위 내부 게시망에 이런 글도 돌아다닙니다. 인권위라는 걸 숨기고 다녀야 될 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조직의 지금 위원장님은 수장이세요. 그런데 그 수장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계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이충상 위원에게 절대 줘서는 안 될 개인정보 면접위원들 정보까지 주고 계세요.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저는 아무리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위원장님의 책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책임을 피하겠어요? 그리고 1분만 주시면 마음이
정리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다음 PPT 봐주시면요. 국제기구에서 우리 대한민국 인권위와 관련해서 유엔이 공고하는 인권 기준에 소퇴하는 것 같아서 유감이다라고 최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불과 몇 달 전에 이 자리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인권위를 제대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석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에 인권이라는 법, 국가인권위법 제2조 1항을 담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항목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단 한 시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인권위가 가는 길을 보면 정반대의 길을 가세요. 위원장하러 뭐하러 거기 계십니까? 그런 거 바로 잡으려고 가시는 건데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권위가 제가 오기 전서부터 몇 달 전서부터 제대로 작동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국민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금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그 국회보다도 더 막 의견 대립이 어떤 때는 심하게 대립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의견을 통합하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의견들을 서로 합치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많이 미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여러분 의원님께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